관절과 이게 모든 게 아직까지는 거의 정상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생각을 또 했죠. 복귀하셔도 되겠구나. 아, 두 분 참 내기 좋아하세요. 근데 정말 승부 형이 근데 승부 형 손 안 뜨시더라고요. 손을 전혀 안 뜨세요. 글쎄, 보통 때 엄마 약간 손을 뜨세요. 네, 그래서 네, 나는 네. 저게 더 발전하고 왜 파킨슨씨 병이라 그래갖고 저거 그러면 어떡하지 항상 걱정을 긴장하면서 했었는데 긴장하면서 네, 근데 네. 저 깜짝 놀랐어요. 손을 안 뜨시네. 원래 어르신들이요 내기할 때 저희 어머니도 네. 허리가 되게 안 좋으신데 네. 고소만 칠 때만 허리가 딱 켜져요. 고소만 붙이면 안 돼. 아이고 야 아이고 이런 데가 이제도 판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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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허리 펴져요. 그때 펴져요. 그때 펴져요. 저 되게 억울한가 봐. 아, 억울하죠. 다 이겼는데. 진짜 억울하시네. 아유. 무슨 말씀이셔? 아유. 에이, 거의 다 이겼는데. 우유나 먹어 이제. 아니 방금 왜 끼죠? 장모님이 끼셨잖아요. 왜 내가 껴요 끼기를? 아유, 저런 망토리 같이. 항상 주방에서 끼셔. 음식 있는 데서. 저 들어놔. 내가 마사지 해줄게. 제가 장모님 마사지를 왜 받아요? 왜 못해? 에? 저기 자네 지난번에 마사지 나 해줬으니까 나도 해줄라 그러지. 이분들아 드셔도 돼요. 아니 그냥 다독풀려면 다독지. 그러니까. 됐나? 가만히서 이거 이렇게 좀 해주고. 아니 전체... 뭐 이게 뭐 때리는 거예요? 뭐 이게? 때리기는 왜 때려? 뭐요 이게 손톱이에요 뭐요? 손이 손가락이지. 아니 왜 손가락이 이렇게 손꼽 같아?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. 예. 네. 이렇게 하고. 개고 이렇게 그 다음에 네. 장모가 해주는 마사지 골드 마사지가 훨씬 오, 오. 진짜 큰데요? 옛날 골드 마사지. 아유 손은 뭐 스무 살 저기 처녀 손까지 고운데요 뭐. 아유 이제 얼굴이 어쩜 맨질맨질하냐 이거 마사지 하나만 하네. 얼굴 좋죠. 하도 맨질거려서 뭐 했지?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. 아 이렇게 더 친해지는구나. 왜냐면 옛날 같으면 제 얼굴을 손대실 생각을 못 하시죠. 남녀의 내외하는 게 있으세요, 아직도. 옛날뿐이니까 당연히 있죠. 아이, 그게 참 오래 사니까 이 장모한테.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별 경험을 다 한다니까요. 오래 살다 보니까 사위 저 마사지도 해주고 참 이건 보람 있네. 야, 이게 처가살이다 할만한데요? 어? 처가살이다 할만하다고. 처가살이 할만해? 예. 장군은 잘 뒀으니까 얼마나지 그거 아무나 돼? 아 그러니까 아유, 못 나가서 일만 했더니 그냥 아유 좋다. 어머 관리사 자격증 따셨어요? 관리사 자격증 있으면 내가 이러고 앉았나? 돈 벌러 나갔지? 됐어 이제 닦고 가서 세수하고 와. 어디 보자 반다. 아이고 번들번들한데요? 깜짝 놀랐네. 딴 사람 같은 데네. 오우 뭐 또 해주시려고요? 아이 그럼 어차피 10만원 뭐 손대는 것도 미남에 더 미남 만들어줘야지. 야 이거 뭐 다 붙여줘봐요. 어차피 맛을 들여주니 또 아유 이거 머리 꺼졌네. 브이라인 혼자 하늘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다가 오늘 사위 마사지 해주지 이게 이렇게 재밌는 일이 이렇게 많은 줄을 몰랐네. 아이고 봤다가 보니까 해주는 것도 재밌죠. 이제 됐고 자네한테 한 가지 더 할 게 있어. 더 할 게 있으니까 다 들어놓고. 이것도 입술이구나 이거. 야. 그것도 바르기만 하면 미남 된대. 입술이 이쁘진 모양이죠? 그럼 또 붙여야지. 뭔지도 모르고 붙여야지 그래. 입술 붙이는 것 같은데. 오야. 아 그럼 말 안 듣는 거예요 우리? 한동안. 조용한 거야? 한동안 조용한 거예요. 친구가 입술 색깔 봐. 자네가 나한테 장사를 하고 살 빼라고 하니까 그럼 말 못하게 하더라고. 입술을 딱 붙여놓은 거야. 그거 얼어주려고? 어. 가지 마.
아이고 얼마나